1번 타자 중요해요. 자, 서서. 서서 강의. 어, 서서 해야지. 한 사람부터 초음파 저 앞에 서서. 누가 이거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거 이것과 저 인디케이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제가 안 돼요. 그러면 시작해. 안 그러면 이제 가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짚어가. 자, 모두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하세요. 네, 제 이번 동초사 초음파 강의에서 첫 발표를 맡은 경북이대 본과 3학년 류승협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될 부분은 간장 초음파 검사의 기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크게 보면 파트 1, 2가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간장 초음파 검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초음파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조들입니다. 뭐 헤파틱 베인들과 포탈 베인들, 그리고 뭐 걸블레더, IBC 이런 다양한 구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초음파는 간의 내부 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검사법입니다. 또 이제 위만성 실질성 병변이나 종괴성 병변 진단을 하는 데 용이하고, 초음파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간의 3차원적인 해부 개념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 내 맥관계와 간엽의 해부학적인 지식은 간 절제술을 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간의 3차원적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진짜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 비나인지 말리그넌트인지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켄트릴 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트릴 라인은 GB와 IBC를 잇는 가상의 선으로서, 이 켄트릴 라인을 통해서 간의 좌엽과 우엽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GB와 IBC를 잇는 켄트릴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레프트롭과 라이트롭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 개의 맥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에는 크게 네 개의 맥관 구조가 있습니다. 헤파틱 베인, 헤파틱 아터리, 그리고 포탈 베인, 바이덕트, 이렇게 네 가지의 맥관 구조가 있는데, 헤파틱 아터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에게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터리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간 경화가 심하게 일어났을 경우에 아터리의 굵기가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그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그 다음 포탈 베인 같은 경우에는 간의 중심부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고, 헤파틱 베인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역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랜드마크로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일 덕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간 초음파를 할 때 라이트 서코스탈 스캔으로 이제 간을 보게 되는데, 라이트 서코스탈 스캔을 한국말로 하였을 때 우측 늑골 궁하 스캔입니다. 말 그대로 우측에 있는 늑골 아래쪽에서 스캔을 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간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코로 보이는 이 부분이 IBC, 중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이 미들 헤파틱 베인,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나가는 것 레프트 헤파틱 베인,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됩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레프트 라이트 로브를 나누게 되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엔티리어 세그먼트 그리고 포스티리어 세그먼트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라테랄 세그먼트와 메디얼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 동그란 부위가 포탈 베인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퀴노의 세그먼탈 아나토미입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간 스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위쪽 부분이 헤파틱 베인이 되고 이쪽 부분이 포탈 베인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 미들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라이트와 레프트 롭을 나누게 되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과 미들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또 엽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나누게 되게 되면 엔티리어 롭과 엔티리어 세그먼트와 포스티어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게 되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라테랄 세그먼트와 메디얼 세그먼트로 나누게 됩니다. 간을 이렇게 크게 8가지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S1의 경우에는 카우데이트 노브, 한국말로 미상엽입니다. 이 미상엽은
IBC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로브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S2가 됩니다. S2의 경우에는 라테랄 스피리어 세그먼트, S3는 라테랄 인피리어 세그먼트가 되고 S4의 경우에는 미디얼 세그먼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S5의 경우에는 anterior inferior segment, S6는 posterior inferior segment가 됩니다. 또 S7은 posterior superior segment가 되고 S8은 anterior superior segment가 되어 총 8개의 역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번호를 매기는 것을 보게 되면 S1, 2, 3, 4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의 경우에는 사람이 정면으로 섰을 때 사람이 이렇게 정면으로 섰을 때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뷰가 됩니다. 서코스탈 스캔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로 보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뒤집어진 구조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코스탈 스캔의 경우에는 그 우측 늑골궁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간을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치켜들어서 보는 것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탐촉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inferior 부분이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이 superior part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subcostal scan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도 보았을 때 밑에서 위쪽으로 치켜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반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았을 때 레프트 포탈 베인이 보이게 됩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을 이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리존탈 포션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움빌리컬 포션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을 때 S1, 2, 3, 4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S1의 경우에는 이렇게 밝게 보이는 코의 코로 보이는 부분이 횡경막입니다. 그래서 S1의 경우에는 횡경막과 그 다음에 S1과 S2 사이를 나누게 되는 리가멘텀 비누슴, 한국말로 정맥관삭이 되고 그 다음에 레프트 포탈 베인의 월, 이걸 기준으로 S1이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S2의 경우에는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리존탈 포션이 지나가게 되면서 라테랄 수피리어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위를 확인을 하면서 S2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S3의 경우에는 라테랄 인피리어 부분으로 이 부분이 인피리어인 이유는 이 탐침자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피리어 부분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S3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메디얼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메디얼 세그먼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처음에 제가 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매겨진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매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도 역시 앞에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위쪽으로 치켜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반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라이트 우측 옆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포탈 베인이 보이게 되고 라이트 포탈 베인은 보이고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위쪽 부분이 엔테리어 파트가 되고 아래쪽이 포스티리어 파트가 됩니다. 따라서 라이트 포탈 베인의 이쪽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엔테리어 파트가 보이게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포스티리어 파트가 보이게 되는데 엔테리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테리어 인퓨리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치로 보았을 때 안테리어 인퓨리어만 보이게 되고 스퓨리어는 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안테리어 스퓨리어 세그먼트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뷰로 관찰을 해야 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포스티리어 세그먼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 밝게 보이는 부분이 횡경막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이 inferior segment가 됩니다. 따라서 S7, 그 다음에 먼 쪽이 superior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횡경막 쪽이기 때문에 posterior superior가 되고 이 부분이 posterior inferior part가 segment가 되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S1이 미상력, 카우데이트 로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카우데이트 로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우데이트 로브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랜드마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IBC와 리가멘툼 베노섬 그리고 레프트 포탈 베인이 있습니다. 이쪽 그림을 보셨을 때 이 부분이 IBC가 되고 이 부분이 레프트 포탈 베인이 되고 이 부분이 리어먼트 베노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 부위에 있는 이 부위가
S1 카우게이트 로브가 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카우데이트 로브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IBC가 보이게 되고, 이걸 기준으로 반으로 나누었을 때 이쪽 부위가 라이트 로브, 그 다음에 레프트 로브가 됩니다. 따라서 포탈 베인에서 라이트 포탈 베인, 레프트 포탈 베인이 되고, 이 위쪽에 이렇게 얇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일덕트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밝게 보이는 이 고에코로 보이는 부분이 횡경막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카우데이트 로브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에코로 보이게 되는데, 저에코로 보이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카우데이트 로브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더 어둡게 보이는 면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랜드마크로 설명해 드렸던 레프트 포탈 베인의 월, 그 다음에 리가먼트 베노성, 그다음 이쪽 부분에 헤파토 듀오데날 리가먼트에 의해서 섀도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어둡게 관찰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레프트 라테럴 세그먼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면 레프트 포탈 베인이 되고,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리존탈 포지션, 그 다음으로 레프트 포탈 베인의 옴빌리컬 포지션이 됩니다.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부위가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되는데,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S2와 S3를 나누는 경계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S2, S3라고 말하는 이 S는 세그먼트를 나타내는데, 이 부분은 간의 옆 그 세그먼트를 나타내는 부위고, 만약에 포탈 베인의 파트를 나누게 되어서 얘기를 할게 될 경우에는 S 대신 P를 붙여서 P2, 그 다음에 P3 이렇게 나누어서 붙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레프트 메디알 세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움빌리컬 포션이 되고, 이렇게 호리존탈 포지션과 옴빌리컬 포지션이 되게 되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부위가 S4가 되고 이 반대쪽 부위가 S3가 됩니다. 옴빌리컬 포지션의 복측을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리가먼트 테레스가 있습니다. 테레스가 영어로 말하면 라운드, 그래서 둥글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 따라서 한국말로는 원형인데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부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이제 움빌리컬 베인이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움빌리컬 포지션으로 합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움빌리컬 포지션의 경우에는 모양이 움빌리커스와 비슷해서 움빌리컬 포지션이라고 붙여진 게 아니고, 움빌리컬 베인이 이쪽에 합류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움빌리컬 포지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이쪽으로 위치하게 되어 있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엔테리어 엔테리어와 포스테리어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이제 횡경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횡경막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S7이 포스테리어 슈퓨리어 세그먼트가 되고, 멀리 위치하고 있는 이 부위가 포스테리어 인퓨리어 세그먼트가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의 이쪽 부위가 메디알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디알 세그먼트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라이트 포스테리어 세그먼트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스테리어 포탈 베인 파트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포스테리어 포탈 베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횡경막과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 포스테리어 슈퓨리어 세그먼트가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위가 포스테리어 인퓨리어 세그먼트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게 S7,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S6, 그 다음에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S5, 엔테리어 인퓨리어 세그먼트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을 때 눈꼬랑 우측 늑골궁하 스캔을 하였을 때 S8, Anterior Superior Segment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S8을 더 잘 보기 위해서 Right Intercostal 스캔을 보게 됩니다. 이쪽 그림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Intercostal, 그 늑간 사이를 늑간 사이에 그 탐침자를 대고 스캔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Right 그 S5와 S8을 저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포탈 베인이 이렇게 뿔 모양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S5와 S8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GB 영역에 있는 이 부위가 inferior 영역이고,
이 횡경막 부위, 횡경막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이 부위가 스피리어가 되기 때문에 S8은 이쪽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고 S5는 걸블레더가 가까이 있는 이쪽 부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위에 이렇게 검어게 보이는 부위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네, 라이트 인터코스탈 로브에서 라이트 로브를 보았을 때 사진들입니다. 기존 라이트 로브를 볼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랜드마크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기준으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찾은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경우 하는 것은 횡경막인데, 이제 횡경막 쪽이 아까 말했다시피 스피리어 파트, 횡경막의 반대쪽이 인피리어 파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 부위에 키드니가 위치하게 되는데, 키드니는 후각막 장기이기 때문에 키드니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포스티어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키드니 이쪽. 67쪽이 키드니지. 예, 이쪽. 예, 아까 예. 저쪽이었죠. 예, 여기 이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가 포스티어 파트, 반대쪽이 엔테리어 파트, 그렇게 되어서 총 4개의 여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키드니가 이쪽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횡경막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posterior inferior segment가 되고, S5는 anterior inferior segment가 됩니다. S7의 경우에는 posterior superior segment, S8의 경우에는 anterior superior segment, 총 4개의 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posterior 영역을 볼 때는 posterior 영역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right intercostal scan의 위치보다 약간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게 됩니다. 박수, 큰 박수로. 안편을 했죠. 아주 유승혜 선생님, 뭐든지 1번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동초사 일기 예, 첫째 유승혜 선생님 아주 발표를 잘했습니다. 뭐 목소리도 아주 또렷하고 참 침착하게 잘했어요. 근데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말이 조금 모노토너스예요. 아, 예. 학회에서 모노토너스 하면 저 앉아 있는 사람 다 잡니다. 아, 그러니까 말은 할 때는 빨리 했다가 느리 했다가, 응? 그렇게 높이 했다가 낮게 했다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할 때는 강의 슬라이드 글씨를 다 읽는다고 하면 안 돼요. 강의 슬라이드를 자기가 소화해서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를 줄이지 다 읽으면 안 돼요. 그걸 명심해. 그 다음에 자기가 중요한 포인트는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높고 크고 클리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한 장을 가지고 할 때 이 슬라이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걸 결정해 가지고 자기가 강조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모노토너스 하지 않고 좋아져요. 아주 뭐 훌륭하게 강의를 했어요. 이 정도로 잘하면 뭐 조금이라도 강사도 되겠어요. 크게 박수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타자 오늘의 메인 이제 정혜인 선생님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강의니까 아마 어쩔 수 없어요. 강의하는 걸 내가 보충 설명도 해줄 겁니다. 자, 본인 강의에 났을 때는 천천히 나서가지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첫 마디를 천천히 해야 돼요. 첫 마디 빨리 하면 안 돼요. 첫 마디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자기 소속을 말하고 이 강의를 시작해야 돼요. 자, 모두 박수. 안녕하십니까. 경북의대 본과 3학년 정혜인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됐는데 이번 초음파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병리를 기초로 해석하는 초음파 영상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음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이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각청 주파수상에서 20에서 2만 헤르츠이고 이보다 높은 주파수의 음을 들을 수 없을 때 이제 초음파라고 합니다. 이제 자연계에서 대표적으로 박쥐와 돌고래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로 이제 의사들이 진단할 때 쓰는 데는 이제 3에서 15메가헤르츠 아주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인데, 이제
1MHz는 100만 Hz로 이제 저희가 의사가 쓰는 초음파는 300만에서 1500만 Hz가 되겠죠. 매우 높은 주파수입니다. 이래서 공기를 잘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을 저희가 알아놔야 되는데 이제 박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저희가 사용하는 주파수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박쥐들은 이제 초음파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빨리 진행해야지. 영상 없는 거 줘야지 뭐예요? 네, 초음파 에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에코, 강에코, 고에코, 저에코, 등에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무에코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의 빔이 이제 물질을 통과할 때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니터 상에서 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무에코라고 합니다. 근데 반사는 반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 물질을 통과할 때 네 가지 방법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반사, 그리고 두 번째로 투과, 세 번째로 흡수, 네 번째로 산란이 있습니다. 이제 반사는 이제 초음파가 물질을 통과하면서 다시 반사되어 나올 때 아주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강한 고에코가 나오게 되고 투과를 하게 되면 빛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서 소리가 빛이 통과하게 되면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검게 나타나게 됩니다. 흡수 세 번째로 흡수는 이제 초음파 빔이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아주 약해져서 흡수되어서 약해져서 저에코로 나오게 되고 네 번째로 산란은 초음파가 물질에 의해서 산란이 되어서 다시 초음파로 돌아와 영상에서 저에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무에코로 돌아가서 이제 복부에서 무에코로 보이는 구조물로 낭종 혈관이 있는데 낭종은 알다시피 이제 헤파틱 시스트, 레날 시스트가 있고 물이 차 있는 것을 의미하고 혈관은 이제 안에 혈액이 차 있는 것을 이제 알아두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간낭종 같은 경우는 단관에서 생기고 상피세포로 둘러싸이는 트루시스트입니다. 트루시스트는 상피세포로 둘러싸인 데 반해 이제 수도시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뉼러 티슈나 이제 파이브러스 티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크라틱 수도시스트 같은 경우는 팬크라타이티스에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췌장액이 나와 이걸 둘러싼 시스트인데 이 시스트 또한 그래뉼레이션 티슈 또는 파이브러스 티슈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낭종 내부가 트루시스트의 낭종 내부가 장액으로 충만된 경우에는 무에코로 나타나게 되고 낭종 내부에 출혈, 감염 등이 생기면 이제 내부 에코가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네, 각 낭종에는 이제 후방 음향 증가로 인해 주위 간 실질보다 고에코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위 보시면 각 낭종에서 통과에 대해 무에코로 나타나고 후방 음향 증가로 인해 희게 나타나게 영상에서 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빔이 이제 흡수 반사 적게 일어나고 투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무에코로 나타나고 초음파 기계는 영상에 동일하게 나타나서 후방 에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낭종 후방에서 음향이 증가하기 붐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예를 들자면 의대에서 1등이 10, 1등이 70점이고 꼴찌가 40점이다. 그러면 교수는 어떻게 하느냐? 1등 70점에 30점을 더해서 100점을 주게 됩니다. 그럼 꼴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0점에서 이제 70점 되죠. 이제 제시를 안 치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1등이 90점이다. 그러면은 90점이고 꼴찌가 40점이다. 그러면은 40점 플러스 10점에서 50점. 이거는 뭐 거의 절반이 이제 제시를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새도 그럽니까? 네, 요즘 제시. 네, 요즘 제시. 요새도 그렇습니다. 아, 옛날에 지금 똑같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대정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통과되면서 증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쇄가 적게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초음파 빔이 통과되어서 음향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 낭종과 간세포암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음속이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특히 스무스한 물질을 통과하게 표면이 스무스하게 할 때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파틱 시스트 같은 경우는
안에가 물로 차 있어서 이제 음속이 느리고 이제 밖으로 소프트티슈로 나오게 되면 음속이 빠르기 때문에 낮은 곳을 빠른 곳으로 나올 때 이렇게 굴절이 안쪽으로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간세포암의 경우는 이제 간세포가 되게 막 증식을 하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음속이 빨라지는데 그 밖으로 나오게 되면 느려져서 넓고 가장자리로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변에서는 간 낭조, 저액코 간세포암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간 낭종 같은 경우는 비나인이고 간세포암은 말리그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간 낭종 같은 경우는 경계 부위가 피막이 없으므로 평활하게 보이고 그에 비해 간세포암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형과 타원형이 있고 간세포암 같은 경우는 끝부위가 이렇게 표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후방 음영으로는 비교적으로 강한 후방 음영이 나타나게 되고 간세포암의 경우는 약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균질한 간암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빔의 투과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경계면에서는 이제 이게 음속차가 크면 강한 반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에피텔리움과 시스트 내부가 음영 계면차가 너무 커서 이제 여기가 고에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간세포암은 경계면에 고에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칼라 도플러로 이제 혈류 실온을 보게 되는데 간 낭종은 없고 간세포암의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이제 간세포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제 강에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를 강에코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석회와 공기가 있습니다. 석회와의 물질에 이제 초음파빔이 부딪히게 되면 강한 반사가 일어나서 강에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뒷부분에 이제 산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선명한 클리어 섀도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극소량의 공기는 점상 고에코로 후방 음영이 보이지 않는데 이 표에서는 이제 소량의 공기는 띠 모양으로 고에코를 보이게 되고 예를 들어 이제 네 개의 공기방울이 있는 경우에 이 공기는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 사이에 액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반향 허상이 일어나서 이러한 링다운 아티팩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코메테일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이 링다운 아티팩트가 더 맞는 말이 링다운 아티팩트가 더 맞는 말이고 나중에 아티팩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많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저에코가 나타나게 되고 고에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더티 섀도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석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가 통과하지 못하는데 공기화 같은 경우는 초음파가 통과하여 이렇게 더티하게 섀도우가 나타나게 되고 대표적으로 당랑결석과 이제 장관 내게스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량의 공기가 저류 시에 반향 허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토머크나 뭐 콜론의 공기에는 이제 공기가 대량의 공기가 모여 있는데 강에코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 또한 반향 허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공기를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에코에서는 이제 지방 대표적으로 조금 이제 빨리 하십시오. 스피드 늘어졌어요. 지방은 이제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절대적이 아니고 역시나 상대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간에서는 이러한 세포질 내에 지방, 핵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세포질의 수분 성분과 그 뺏성분이 강한 음한 계면이 일어나서 고에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방간에서는 고에코로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윗부분 첨부에서는
강한 고액골을 나타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심부로 갈수록 저액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액골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중심 에코 복합체에는 신우, 신우주의, 연부조직, 혈관, 림프관 여러 가지 헤테로지너스한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다 달라서 강한 에코로 고에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지방 fat accumulation이 되면 상대적으로 주변이 너무 고에코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이제 초음파상에서 고에코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결석 담낭 콜레스테롤 결석과 담낭 콜레스테롤 폴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담낭 콜레스테롤 결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담즙과 이제 결석을 부딪힐 때 여기서 강형 임피던스가 있어서 고에코를 나타나게 되고 이 뒤에 이제 클리어 섀도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낭 내 콜레스테롤이 그 엔도텔리움으로 들어가서 에피셀리움으로 들어가서 에피셀리움 내 그 히스티오사이트가 콜레스테롤 인걸핑하게 되고 그 히스티오사이트 내 콜레스테롤이 이제 강하게 반사돼서 고에코가 나타나는데 그 주변의 커넥티브 티슈에서 이제 초음파는 이제 투과가 그대로 투과가 되기 때문에 잘 통과하기 때문에 감쇄가 덜 돼서 후방 음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폴립에서는 스토크가 있는데 이게 가늘어서 초음파에서는 보이지 않고 마치 담낭벽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콜로이드는 이제 갑상선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정상 갑상선 초음파를 보게 된다면 이제 타이로이드, 이제 인터널 저귤러 베인, 커먼 카로티드 알터리 뭐 트라키아, 뭐 벌티브라 바디, 머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갑상선은 이제 고에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콜로이드의 이런 강한 반사로 일어나서 고에코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옆포 그 에피텔리움과 이제 콜로이드 사이에 반사를 일으키면서 고에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파필러리 캔서 같은 경우도 이제 세포가 이제 내부 증식하게 되고 이제 콜로이드 양이 줄면서 이게 그리고 이 세포가 증식하면서 바깥으로 침윤하게 되면서 고에코가 줄고 이제 저에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도한 그 파필러리 그 세포가 증식하게 되면서 콜로이드 줄고 주위로 침윤하게 되고 병리학적으로는 파이브러스 베스큘러 번들이 있고 그 주변에 유두암 세포가 증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두암 세포와 이제 스트로마가 합해져서 그 주변에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이 생기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게 되는데 이는 음영 후방 음영이 없는 1mm 이하의 소결석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4mm 이하의 결석 같은 경우는 후방 음영이 3mm 이하의 같은 경우는 후방 음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증식에 의해서 초음파 빔이 투과 증가로 인해서 저에코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주위 조직 침윤으로 해서 경기가 불규칙하게 되고 그리고 AP 다이아미터가 횡단상에서 이제 전후경이 좌우경보다 큰 형태를 발육하게 됩니다. 이거는 톨럴데 와이드라고 하며 이 이유는 암조직이 이제 결따라 자라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자라기 침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소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유결합조직에서는 고에코성으로 보이는 경우 있는데 이제 페리페랄 코란지오 칼시노마이 같은 경우 이제 고에코성으로 나타나고 간내 담과 확장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예시로 이제 체관암 같은 경우는 세포 성분과 혈관이 적고 섬유결합 조직이 풍부해도 저에코로 보이게 되는데
이 이유는 주변에 간질 조직에 지방 침윤이 많아서 이 주변이 워낙 고액 코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액 코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또 중요한 소견은 이제 체관, 팬크라이저트 디스탈 파트에 다일레이션 됐는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세포 침윤 시에 고에코를 보이다가 이제 액체 저류가 생기면 저에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에코에서 이제 헤테로지너스 에코로 변하게 되는데,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면 무에코로 나타내고, 파이브로스 시스트가 생기게 되면 고에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파이브레이션 네크로시스, 파이브로시스구나, 고에코로시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레스트 캔서나 뭐 런 캔서에서 리버 메타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세포 성분이 많은 전이성 간 종양으로 저에코를 나타내게 되고, 이제 이게 페리페랄 자라게 되면서 이제 페리페랄에는 이제 종양 세포 이게 저에코로 나타나게 되고, 가운데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가 나빠져서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가 생겨서 고에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더 이제 크게 되면 더 심해지면 이제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에 의해서 이제 센터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그럼 무에코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무에코, 코에코, 저에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런 패턴을 황소 눈알, 불사이 사인이라고 하고 또는 탈겟 사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종계 내부에 다양한 헤테로지너스한 물질로 되어 있을 때는 고에코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고에코 물질이 있다고 항상 고에코가 나타난 게 아니고, 이런 음양의 계면차가 다양한 헤테로지너스한 물질로 이루어지게 되면 반사를 일으켜서 고에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로는 헤만지오마가 있고, 여기서 작은 간 혈관 종내에 뭐 결합 조직, 뭐 혈관 내피세포 이런 혈관이 엔도셀리움. 네. 엔도셀리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에코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고에코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감쇄가 적어서 이 후방에는 음향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성이 일어나면서 혈관 내가 확장 시에 저에코로 보이게 되고, 출혈 시에 고에코로 보이고, 그리고 변연은 이 부위는 유지가 되므로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칼시피케이션이 드물게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스트롱 에코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스트롱 에코 이야기를 해서 혈관 중에 페리페리는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 유지하기 때문에 중심부는 헤테로지너스에서도 변연은 고에코라는 걸 마지막 스트롱 에코로 합니다. 네. 중요하죠. 네, 이걸 중요합니다. 근데 네, 빨리 넘어. 네. 과혈관성 종계에서는 고에코가 보이는 게 많은데, 이제 혈관과 세포 사이에 이제 무수한 음영 계면이 생겨서 고에코로 보이게 되고, 이런 인슐리노마에서도 비슷한 기전으로 이제 고에코 종계로 보이게 됩니다. 네, 저에코입니다. 이제 세포학적으로 지방 같은 고에코 물질이 없고 균질한 세포가 증식되어 있어서 초음파 투과성이 항진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음향 계면을 만들지 않는 균질 구조이고, 이제 하이포베스큘라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소간세포한 경우는 이제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정상 간 조직을 설명드리면 이제 뭐 포탈 베인, 헤파틱 알터리, 바이어덕트가 이게 이런 사이노소이드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간세포암에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노소이드가 위축이 되고 없어지고 이제 간세포가 4배에서 6배로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는 이렇게 저에코 결절로 보이게 되고 약한 후방 음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간세포암이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 침윤, 사이노소이드 확장, 수도 글랜듈라
글랜듈라 포메이션 시에는 이렇게 고액고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라고. 어디였네.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 이데마가 나타나는 경우에 저에코가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해부학 이제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는 소화관을 소화관은 네 소화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에피텔리오, 서브 에피텔리오,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그러니까 이 세 층이 이제 점 뮤코자를 이루게 되고 그 밑에 서브 뮤코자 얘는 이제 신경, 혈관, 림프관, 글랜드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이제 장마 하층, 장마 특층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다섯 층으로 보이게 되는데 1층부터는 이제 루멘과 이제 에피텔리움 사이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되어서 이게 고에코가 나타나게 되고 2층은 주로 이제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에 의해서 저에코로 나타나야 되는데 서브 에피텔리움 일부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은 서브 뮤코자 층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물질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 사이에 일어나는 반사에 의해서 고에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층은 이제 머슬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고 근층은 이제 헤테로지너스한 조직이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한 조직이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게 돼서 저에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층은 이제 장막 하층, 장막층의 섬유 결합 조직, 파이브러스 티슈는 이제 고에코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시로사의 바깥층은 이제 음향 계면 차가 많아서 반사를 일으켜서 고에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거 나중에. 네, 이거는 네 나중에 질문하신 거로. 네, 등에코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이제 병변을 찾아내는데 이제 감별하기 힘든데 여기 저희가 이제 설명하기로는 이제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돌출 시에 병변의 발견에 클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혈관이 이렇게 종계에 의해서 밀려있는 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종계를 둘러싼 혈관의 존재를 보이거나 하는 경우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혈루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계 변환의 저에코 그리고 병변의 존재 진단에는 이제 고에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림을 설명드리자면 이 형상 결절이 이제 고에코로 나타나는 결절이 있고 이 내부에 이제 HCC가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저에코로 나타내고 이 변형 부분은 고에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더 자라게 되면 이제 스몰 HCC로 2cm 이하의 결절인데 이제 early HCC인지 progressed HCC인지 구별을 해야 하는데 early HCC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가 불분명하고 progressed HCC 같은 경우는 경계가 명료하게 됩니다. 이 progressed HCC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학상으로 이제 분화도가 안 좋아서 네, 구별이 필요하고 네, 읽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붉은 질환 내부 에코상에 보이는 결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간세포암은 이제 비교적으로 호모지너스하기 때문에 저에코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팽창성 발육이 일어나게 되면 맥리를 써요. 모자이크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에코로 보이는 게 한꺼번에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팽창 발육을 하면서 이렇게 할로가 생기게 되고 주위 조직을 압박하면서 이제 수도 캡슐이 생기게 됩니다. 이 파이브러스 티슈가 고에코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워낙 고에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조직이 이제 간인데 이제 리벌 시로시스나 만성 감염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패티 티슈가 침착이 많이 돼 있어서 워낙 고에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도 캡슐 파이브러스 티슈가
저의 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성 간종양인데 처음에는 이제 저의 코로 나타나다가 점점 자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안쪽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가 생겨 고에코가 나타나거나 아니 그리고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생겨서 무에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에코, 고에코, 저에코로 나타나서 불사이 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 박수 크게. 아, 재밌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참 제일 어려운 강의를 아주 잘했어요. 어때요? 공부하는데 머리가 쥐가 나지 않았어요? 네. 머리 쥐가 나. 몇 번 봤어요? 저, 다섯 번. 다섯 번. 아, 다섯 번은 얼 열 번을 봐야죠. 열 번을 봐야 됩니다. 열 번을 보게 되면 누구면 천장에서 화면이 다 떠요. 그래 되면 이제 오토매틱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책을 탁 읽고 발랑 누워서 받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보고 다시 누워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책 보면 늘지 않아요. 받는 걸 반드시 한번 되새김 해보고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 저희 훌륭하게 했는데 생명공학과 났잖아요. 그 생명공학과가 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안 됐어. 내가 왜 정혜인 선생님을 지배했냐면 생명공학과 나왔다 하니까 아, 이 파트를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했는데 생명공학과 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아, 네, 아닙니다. 조금 도움이 자, 조금 되었죠. 그런데도 엔더셀은 에피셀은 헷갈리는 거 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오늘 진짜 첫 번째 강의 정말 잘했습니다. 강평을 하면 우리 정혜인 선생님 아주 강의를 좀 더 능숙하게 잘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는데 조금 책 그대로 읽지 않고 포인트를 강조해가 하니까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 다닐 때, 과대 다닐 때 제일 전 강의 못하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 줄 압니까? 돌아가 해리슨 폐세요 하고 줄줄줄 있는 사람. 그 사람 제일 강의 못해요. 제일 막 강의는 성의는 없지만 그래도 나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냐고 책 폐세요 하고 강의하기 싫어가 와가 요새는 그런 선생님 없지만 우리 학교 등에 있었어요. 피가 자 피세요 하면 귀찮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와가 자 시험 나올 거 가르쳐 주겠어요. 자 이래서 몇 페이지 우측에 다이그램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뭐 쭉 시험 나올 거 쭉 가르쳐주고 열심히 하세요 하고 또 하는 말이 내가 충분하게 가르쳤으니까 시험 잘 칠 거로 기대합니다 하고 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어느 선생님이 나아요? 두 번째 선생님이 낫죠. 두 번째 선생님이 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은 뭐를 해야 되느냐. 첫째,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를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죠. 책에 나오는 게 어떻게 다 중요해요. 중요하고 하지 않고 중요하냐는 부분도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순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은 첫째,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두 번째는 공부의 순서를 가르쳐 주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일본의 유명한 저 작가가 했는 말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얘기하자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했는 걸 남한테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를 해야만이 늘지요. 자기 혼자 공부하는 사람 절대로 저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그걸 전파를 해야죠. 교회 앞에 가면 뭐라고 써놨어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전부 다 초음파 공부를 해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 초음파의 지식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되죠. 전도사. 좀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남한테 전파하는 사람이 신앙심이 깊어지죠. 여기 기독교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밖에 없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마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참 뜻깊은 강의 잘했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은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실습 시간이 곧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10분간 쉬고.